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회와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전주 지역 목회자들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성공적인 부활절 연합 예배가 되도록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부활절 준비위원장에 전주 샘물교회 서화평 목사를 위촉하고 서 목사를 필두로 남은 기간 홍보 등 예배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박종숙 목사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새벽 부활절 연합예배에 전주시 모든 성도들이 모여 부활의 감격을 누리자고 말했습니다. 이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같이 드려서 정말 전주시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번에 나오는 헌금을 강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아이들 치유를 위해서 전액을 다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튀르키예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의 기쁨, 나눔의 행복을 주제로 오는 3월 31일 새벽 5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